오늘 시장의 핫한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측이 현지 시간 22일 정오, 그러니까 금요일 정오까지 이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18일 밤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자동차 3사에서의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페인 위원장은 이전과 달리 추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사 간 잠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중대한 진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UAW 측은 아직 중대한 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증권 측은 현대차와 기아 및 일본 업체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건 협력단에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미콜라이우주 인프라 재건 전반을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콜라이우주 주지사인 비탈리 킴은 고려인 4세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비탈리 킴 주지사는 미콜라이우주 지역 전체에 대한 인프라 복구 사업을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원장관은 지역을 통째로 맡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콜라이우는 크림반도에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아서 복구가 시급한 지역으로도 꼽히는데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곡물 터미널의 수출도 미콜라이우 항에서 이뤄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또 관련주들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제로써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인 2만 6천 원으로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 수요 예측에는 총 1,920곳의 기관이 참여해서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은 1조 6,800억 원대인데요. 이번 수요 예측 전체 참여 건수 중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은 51.6%에 이릅니다. 오는 21일부터 22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다음 달 5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공동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CS증권입니다. 함께 이러한 뉴스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이버페이가 이제 앞으로 중국 전역의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머니 포인트 QR 현장 결제 서비스를 중국에서 시작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공항, 백화점, 마트, 택시 등 알리페이 플러스 로고가 있는 중국 내 모든 결제처에서 결제가 가능한 건데요. 네이버 측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직접 충전한 네이버페이머니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알리페이 플러스는 오늘 23일 개막하는 2023 항저우 아시아게임의 공식 스폰서로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선수촌 등 주요 행사 장소에서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중국 간편 결제 시장을 둘러싼 국내 핀테크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뉴스들이 매출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꼭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